들어서 네. 캠브리지 대학교 심리학과 베른 코엔이라는 학자가 네. 이 남녀의 뇌가 다르다. 뇌가 아~ 네,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다른 네, 다르죠. 네. 네, 그래서 왜 우리 재미로 남자의 뇌 안에 들어있는 거 뭐 네. 이런 얘기 여자애들은 네, 이런 그림도 재미로 보게 되는데요. 이 남자에게는 체제화하는 그러한 뇌가 프로그램돼 있고 발달돼 있고요. 여자의 뇌에는 공감하는 뇌가 네.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이러한 차이가 진화심리학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진화심리학이라는 거는 우리 원시사회 때 네, 그때에 일어났던 행동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는 건데요. 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대인의 뇌도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남자들의 뇌는 체제화, 결국은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수렵을 해요. 네.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동물에만 겨냥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모든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동물을 잡는 거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동굴 안에서 아이를 키우죠. 그렇죠. 네.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많이 나았을 거고요. 네. 또 그 뭐 의료 이런 거가 발달돼 있지 않았으니까 많이 죽었겠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지만 아이 다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러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 에게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점차적으로 발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. 남자들은 그냥 사냥하느라고 바쁘군요. 네, 네. 그때는 제가 신경 쓸 수가 예, 없고 목표만 목표를 네네. 그러니까 저 동물이 어떻게 뛸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 거고 이거가 더 먹고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요. 그러한 쪽에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. 분석하고 그렇죠. 막 계획을 네. 세우고 네네네. 그런 그 남자들의 수렵 본능이 쇼핑하는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일단 네네. 미리 계획을 딱 세우고 몇 층 가서 무슨 물건을 집어서 나와야 한다지 이렇게 여자들처럼 비교 분석하지 않거든요. 아 여자들은 뭐 좋은 거 있나 하고 돌아보고 나서 뭘 살지 네. 결정하거든요. 네, 아,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어요. 굉장히 재밌는 거가 왜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 가다가 네. 여자가 뭐 잠깐 뭐 하나 사올게 그러고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렇게 남자들은 수렵을 하기 때문에 목표물을 잡고 쇼핑을 하러 가요. 네. 그래서 아주 재미난 실험이 그 앞에서 청바지 하나 사와라 하고 네. 이제 남자들에게 시켜요. 그러면 한 5, 6분 만에 정말 뭐 33불 되는 청바지를 하나 딱 갖고 나옵니다. 네. 여자들은 어떠냐면은 가서 청바지 사와라. 그러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. 여기 더 좋은 거 있을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게 이제 그게 그건데 네, 채집을 하는 샀는데 더 예쁜 게 있으면 어떡해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다니고요. 채집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매를 따서 그때 먹기 때문에 열매는 저기 저 좋은 열매가 있다 해서 목표에서 따는 게 아니고 그렇죠. 이리저리 다니면서 좋은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. 네. 네. 그러다가 정말 좋은 열매가 있다면 빨리 따서 동굴에 비축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들이 세일이다. 네. 무조건 사야 돼요.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. 무조건 사서 네 비축해놔야 되죠. 아,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요. 네, 그렇죠? 네. 네.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이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좀 이해해주는 거가 필요하겠죠. 네.